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제어판의 각 항목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판의 각 항목은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기준으로 강의를 해드리는데요. 일단 문제는 뭐냐면 제어판의 각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 6개 정도 강의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6개에다가 기타 항목 한 10개 정도 해서 16개는 다음 시간에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개인 설정인데요. 시험 문제에 매우 많이 등장했던 내용이에요. 자, 개인 설정. 우리 지난 시간에 범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개인적인 설정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시고요. 가겠습니다. 개인 설정은 이제 제어판에서 들어가도 되고요. 바탕화면에 그 바로가기 메뉴에서 개인 설정을 실행해도 돼요. 이건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어판 먼저 들어가서 제어판에 보면 이제 보기 기준 이미 우리가 배웠듯이 범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아이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설정 바로 이 부분이죠. 개인 설정 클릭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배웠듯이 바탕화면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거는 직접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을 좀 내리고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개인 설정 있죠? 개인 설정을 눌러도 되고 아까 이제 잠시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젯도 있어요. 요거 이제 가젯 배울 때 일단 개인 설정, 가젯, 화면 해상도 요런 거는 바탕화면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개인 설정 요렇게 똑같이 들어가죠. 됐죠? 그래서 개인 설정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에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화면을 좀 올려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제어판 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개인 설정으로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제어판으로 가고 싶을 때 이 제어판 홈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판 홈 얘는 제어판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탕화면의 아이콘 변경, 말 그대로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변경한다. 그래서 타이틀 의미 그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표시할 아이콘, 컴퓨터, 휴지통, 문서, 제어판, 네트워크, 종류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표시할 아이콘을 설정하고 아울러 아이콘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표시할 아이콘 종류 알아두시고 아이콘 모양 변경 가능하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건 직접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탕화면 네, 아이콘, 예를 들어서 컴퓨터, 그죠? 문서, 네트워크, 휴지통, 제어판,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콘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이콘 변경, 뭐 예를 들어서 X로 바꿨습니다. 확인. 이렇게 X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시 기본값 복원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거. 바탕화면 아이콘 컴퓨터 그죠? 그 다음에 휴지통 문서 제어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다섯 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이콘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또 변경된 아이콘을 기본값으로 원래 아이콘으로 돌릴 수도 있다 복원할 수도 있다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아울러 테마라는 곳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도 여기서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설정이 됐죠? 지소로 빠져나오고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 잘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변경 바로 이 부분이죠. 마우스의 포인터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우스 속성 대화 상자 그 포인터 탭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갖다가 사용자가 지정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우스 포인터 변경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변경이기 때문에 포인터 탭이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마우스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린다라는 거죠. 자, 마우스 속성 대화 상자는 또 우리가 마우스에서 따로 배우니까요. 그때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정 사진 변경 가겠습니다. 자, 계정 사진 변경은 사용자 그 계정에 사용할 사진을 변경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한 사진은 시작 화면과 그 시작 메뉴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계정 사진 변경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났죠. 지금 그림이 배그림인데 우리 저 축구 그림 사진 변경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축구 공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계정 사진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바로 이 부분이죠. 테마. 그래서 이제 이 테마라는 거는 크게 개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거. 바탕화면의 배경, 바탕화면의 배경. 그 다음에 창의 색. 그 다음에 소리 및 화면 보호기. 그죠? 모두 한 번에 변경하려면 테마를 클릭해줘라. 바로 테마가 하는 역할을 갖다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테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정하지 않은 테마, 또 테마, 윈도우 7, 조형물, 캐릭터, 그죠? 경치, 그 다음에 수치화,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뭐 빛의 흐름, 그 다음에 기본 및 고대비 테마, 여러 가지가 있죠. 윈도우 7 베이지 K, 윈도우 고전, 고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의 선호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면을 좀 내린 상태에서 우리 캐릭터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뒤에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번엔 경치. 자, 이런 식으로 경치로 바뀌죠. 바로 이게 테마다라는 거. 그래서 윈도우 7을 선택하기로 하고요. 자, 이게 바로 테마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 바탕화면 배경 누르겠습니다. 바탕화면 배경을 누르게 되면 말 그대로 바탕화면 배경을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 위치 보면 그 채우기, 여기 좀 올라갈까요?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요거를 위로 좀 올려서. 자, 이 부분이죠. 채우기, 맞춤, 늘리기, 바둑판식 배열, 가운데. 이 종류도 또 여러분들 맞다 틀리다도 장난칠 수 있으니까 알고 가셔야 되겠죠. 채우기, 맞춤, 늘리기, 바둑판식 배열, 가운데.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다시 화면을 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됐죠? 취소 누르고, 자, 이번에는 창색 누르겠습니다. 창색. 자, 이거는 뭐냐면 창테두리 시작 메뉴 작업 표시줄의 색을 변경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색 농도도 줄 수도 있고 투명하게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소리 가겠습니다. 소리라는 거는 뭐냐면 각각의 어떤 그 작업 이벤트에 맞는 그 소리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윈도우즈 로그 오프할 때, 로그온 할 때, 계정 컨트롤 종료 이럴 때 어떤 소리를 내겠느냐, 그죠? 그 소리를 지정해 주는 경우죠. 로그온, 테스트 이런 식으로. 로그 오프할 때 어떤 소리, 종료할 때 어떤 소리를 내겠다라는 거죠. 테마 변경할 때 어떤 소리. 그러니까 소리도 여러 가지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 보호기 가겠습니다. 화면 보호기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화면을 보호해 주는 기능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뭐 3차원 텍스트로 하겠다, 대기 시간은 몇 분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리 보기도 가능하고요. 또 설정 들어가게 되면 여기 텍스트 지정, 어떤 글씨에 대해서 뭐 출장 중,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잠시 자리 비움, 이런 식으로 텍스트 줄 수도 있고요. 해상도, 크기, 그 다음에 회전 속도, 그 회전 유형에 따라 시소로 할 거냐, 비틀거림으로 할 거냐, 임의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취소 누르고요. 요거는 이제 각각의 화면 보호기에 따라서 설정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가시고요. 자, 화면 보호기 됐죠? 자, 그게 개인적인 부분이다라는 거. 개인 설정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판 홈, 제어판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바탕화면의 아이콘 변경, 아까 요거 다섯 가지 조심하시고, 아이콘 모양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 마우스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리면서 포인터 탭이 열린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 또 계정 사진 변경 가능하다 알고 가시고요. 테마 기억나시죠?
그 아울러 하나 알아두실 건 뭐냐면 컴퓨터가 속도가 다소 느린 경우에는 한글 윈도우즈 7 기본 테마를 선택해 줘라라는 거 됐죠? 그다음에 화면의 항목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고대비 테마를 선택해 줘라.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바탕화면 배경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채우기, 맞춤, 늘리기, 바둑판식 배열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화면을 슬라이드로 설정 가능해요. 그것도 좀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창색 바꿀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창의 테두리, 또 시작 메뉴, 작업 표시줄의 색과 투명 표시, 또 색의 농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에어로 효과, 에어로 이펙트다라는 거고, 또 컬러 믹스를 표시해서 색상, 채도, 밝기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소리 각각의 이벤트에 맞는 거, 윈도우 또는 프로그램의 이벤트, 뭐 로그온, 로그오프,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뭐 사용자 계정 컨트롤 종료할 때 각각 소리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고, 화면 보호기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 모니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절전 효과를 보기 위해서 화면을 보호해 주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인 설정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및 기능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능이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이에요. 자,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뭐겠습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또는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이 부분.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대부분이 이 경우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경우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제거 옵션이 제공되고요. 당연히 프로그램 제거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는 변경하고 복구 옵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거, 변경, 복구 같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프로그램 제거 및 제거 또는 변경 어렵지 않고, 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말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업데이트, 그죠? 갱신되어 있는 거를 보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는 설치된 프로그램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그죠? 업데이트된 그런 소프트웨어로 그 설치된 업데이트를 볼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기능 사용, 사용하지 않음. 그래서 그 윈도우즈에 관련된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기능을 사용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해 주는 거고, 사용하지 않으려면 확인란을 선택해서 취소하는 거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고요. 또 확인란이 채워져 있는 경우는 기능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또그 가젯 기능 아직은 안 배웠지만 가젯 기능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윈도우즈 가젯 플랫폼의 확인란 선택을 취소하면 된다. 이건 뭐 당연히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확인란 선택 취소죠. 자, 이것도 직접 한번 화면이 조금에서 잘안 보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어판을 좀 들어갈까요? 자, 제어판 들어가는 방법은 시작 메뉴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실행에서 컨트롤 기억나시죠?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밍 기능이 어디 있나요? 밑에 있네요. 프로그램밍 기능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이다라는 거. 뭐 다음 클리너 그렇게 되면 여기 제거 변경, 그죠? 그 다음에 뭐 민원 24, 민원 발급 이런 것들 제거 변경, 그 다음에 뭐 알집 이런 거 제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마다 다르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된 만약에 제거하고 싶다, 뭐톰 파일을 제거하고 싶다, 그죠? 제거 변경 단추를 눌러줘서 제거하겠느냐, 제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해서 닫음. 그러면 제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된 것들이 눈에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스플로러를 11을 쓰는데 8로 가고 싶다. 그러면 11 자체를 제거해버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8로 다운그레이드 돼요.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제거 변경 마음대로 아무거나 제거하시면 안 돼요. 필요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신이 없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중요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또 실수로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설치된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연습 삼아 아무거나 막, 그죠? 제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또 윈도우즈 기능 사용 안함.
자, 이건 조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윈도우 기능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해서 확인란을 갖다가 선택해 주고 또는 다시 선택을 해서 해제를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및 기능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기본 프로그램 가겠습니다. 기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기본 프로그램인데 처음에 있는 기본 프로그램 설정은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해서 모든 미디어 파일을 열 때, 그죠? 그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기능이다라는 거고, 또 파일 형식 또는 프로토콜을 프로그램과 연결은 뭐냐면 우리 JPG 이미지 파일이죠. BMP 그림 파일이죠. 이미지 파일을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열고 싶을 때, 그죠? 프로그램 연결을 갖다 바꿔준다라는 거고, 또 자동 재생 설정 변경은 뭐냐면 사진이 포함된 DVD 또는 음악 CD 같은 다른 종류의 미디어를 시작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 변경하는 거죠. 자동으로 재생할 프로그램의 설정을 변경해 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또 이 컴퓨터에서의 기본 프로그램 설정,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웹 검색 또는 이메일, 전자메일 보내기 같은 작업에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해 준다라는 거죠. 현재 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설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기본 프로그램도 우리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프로그램 여기 있죠. 기본 프로그램 들어와서 기본 프로그램 설정을 한번 눌러서 현재 이제 기본 프로그램 모든 파일 형식 프로토콜 열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려면 해당 프로그램을 클릭한 다음에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을 클릭하십시오 라고 써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림판 이 부분이죠. 그림판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겠다 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값을 선택하겠다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그림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의 그림판인데 그림판에서 사용할 확장자 예를 들어서 BMP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GIF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연결 설정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열 때 사용하라는 확장명을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게 이제 기본 프로그램 설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일 형식 또는 프로토콜 프로그램과 연결. 자, 얘도 마찬가지죠. 현재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려면 해당 확장자를 클릭해라. 그래서 기본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면 프로그램 변경을 클릭해라 라는 거죠. 자, 얘도 지금 로딩이 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좀 보겠습니다. 자, 나왔죠. 지금 쭉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확장자 뭘로 갈까요? 자, AVI 가겠습니다. 자, AVI인데 AVI라는 건 동영상 파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변경을 현재는 이제 KMP라는 플레이어를 지정을 해놨는데 프로그램 변경을 눌러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알쇼를 쓸 수 있는 거고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 윈도우 미디어 센터를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닫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동 재생 설정 변경. 아까는 이제 말씀드렸었죠. CD라든가 막 오디오 CD, 오디오 CD 할 때 자동적으로 될 걸 갖다가 그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CD 재생,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를 갈 거냐, 또는 알송으로 갈 거냐, 그죠?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컴퓨터의 기본 프로그램 설정, 그 세 가지가 뜨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고. 액세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크롬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는 거고 전자메일 프로그램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전자메일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사후의 타사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또 지정이 가능한 거 웹브라우저 크롬 그죠? 달라졌죠? 미디어 플레이는 알송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정할 수도 있고요. 바로 그 기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어판의 기본 프로그램 됐네요. 이번에 윈도우즈 업데이트 가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라는 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우리가 봤었지만 업이라는 거는 올리다라는 뜻이고 데이트는 날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날짜를 올리는 거니까 우리가 갱신한다는 표현을 쓰죠. 항상 갱신이라는 거는 최근의 것으로 바꾼다라는 개념이에요. 업데이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갱신이라는 단어보다 업데이트가 더 아마 눈에 더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컴퓨터 시스템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또는 해결하고 컴퓨터 작동 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가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일단 중요 업데이트가 있어요. 보안을 강화한다거나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정성이 향상된다. 중요한 업데이트고 또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장 업데이트죠. 단순한 문제 해결 및 컴퓨터 작업 환경을 향상시킬 경우 또 컴퓨터나 윈도우즈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 이거 조심하시고 또 권장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선택적인 거죠. 선택적 업데이트는 이거 조심하세요. 수동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것만 각각의 차이점 그 다음에 특징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업데이트 확인. 말 그대로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업데이트 확인.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업데이트 설치, 최근 업데이트 또는 설치된 업데이트, 받을 업데이트를 확인해 준다라는 거고 또 설정 변경, 바로 이 부분이죠. 설정 변경. 윈도우즈에서 그 업데이트 설치 방법을 선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자동 설치. 이걸 이제 권장한다는 얘기죠. 또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하지만 설치 여부는 직접 선택하겠느냐 또 업데이트를 확인하지만 다운로드 및 설치 여부는 직접 선택하느냐 또 업데이트를 확인하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 업데이트 기록 보기 말 그대로 업데이트 기록을 보는 거고 또 숨겨진 업데이트를 복원하겠다 이거는 숨겨진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그걸 갖다가 복원하겠다라는 거죠. 자, 윈도우즈 업데이트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업데이트 확인, 설정 변경, 업데이트 기록 보기, 숨겨진 업데이트 복원. 자, 다음 디스플레이 가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DISPLAY 나타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화면 해상도 변경 없이 이거 조심하세요. 화면의 텍스트나 아이콘 등의 다른 항목을 크게 변경하며 변경 내용은 다음에 로그인할 때 적용된다. 이거 좀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래서 작게 100% 기본값이 있고요. 중간 125% 크게 150%가 있어요. 됐죠? 아울러 조심하실 거 뭐냐면 크게 150% 1200 곱하기 900 픽셀 이상의 해상도에서만 적용이 된다. 이거 여러분들도 좀 또 맞다 틀리다로 좀 디테일하게 이 정도까지 나오면 좀 디테일하죠. 자세하게 내는 문제인데 또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맞다 틀리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알고 가시고요. 자,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디스플레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크기 및 기본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또 화면 일부를 일시적으로 크게 하려면 뭘 사용하라? 돋보기를 사용하라. 이런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 현재 작게 100% 기본값이죠. 중간 125%, 크게 15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 조정 갈까요? 해상도 조정.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모양 변경해서 해상도 조절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디스플레이 종류, 그 다음에 해상도 조절, 이 슬라이더 바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방향, 가로, 세로, 그 다음에 가로, 대칭이동, 세로, 대칭이동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취소 누르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 색 보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색 보정 먼저 볼까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음 누르고요. 현재 다음 버튼은 우리 화면에서 보이질 않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그 감마가 너무 낮느냐 적당한 감마냐 감마가 너무 높으냐 그죠?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각 원의 가운데에 있는 작은 점이 바로 이 부분들이죠. 최대한 안 보이도록 슬라이드를 이동해라 그죠? 최대한 안 보이도록 슬라이드를 이동하라 이런 식으로 잘 보이죠? 안 보일 때까지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다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밝기 및 대비 조정 건너뛰기도 가능하고
다음 누르겠습니다. 너무 어둡냐? 적당한 밝기냐? 너무 밝음이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대비 보는 거죠. 대비 부족, 적당한 대비, 대비 과도, 색 밸런스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보정 결과, 현재 보정, 이전 보정 보겠다라는 거죠. 현재 보정 이런 식으로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마침 눌러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클리어 타입이라는 건 클리어는 깨끗하다, 타입은 유형이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유형 선택하라라는 거죠. 지금 현재 클리어 타입 사용을 제가 해제시키면 아무래도 지금 그 보여주는 부분이 지금 클리어하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 설정됐다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깔끔해 보이는 거 선택하라라는 거죠. 아무래도 왼쪽 게 좀 더 깔끔해 보이죠.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제일 깔끔해 보이네요. 깔끔해 보이는 텍스트를 샘플로 클릭해라라는 거고, 자 여기서도 가장 왼쪽 게 가장 깔끔해 보이네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게 제일 깔끔해 보이냐라는 건데, 지금 이게 제일 좀 두껍고 깔끔해 보이죠. 뭐 개인 취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다음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마침 이렇게 해서 색 보정이 끝난다라는 거죠. 다소 좀 길게 갔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색 보정이 되는 거고, 굳이 여러분들 모니터에서 작업을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잠깐 본 것뿐이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 아까 봤던 거죠. 해상도하고 같은 거고, 여기서 해상도 조정해서 봤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도 아까 방금 전에 봤었죠. 클리어 타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죠? 화면에 표시된 텍스트를 읽기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클리어 타입.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또 한 번도 접하지 않으시면 또 모르실 수도 있어요. 또 사용자 지정 텍스트 크기 설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사용자 지정 DPI를 설정하려면 도트 퍼 인치인데요. 1인치당 몇 도트를 할 수 있느냐. 그 백분율을 선택하거나 마우스로 눈금자를 끌 수도 있다라는 거 가지 말고 가시고요.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뭐 설정까지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디스플레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디스플레이도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것도 좀 잘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 마지막이 되겠네요. 바탕화면 가젯 가겠습니다. 바탕화면 가젯, 그죠? 시스템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바탕화면 가젯까지 벌써 한 30분 정도가 소비가 됐네요. 자, 바탕화면 가젯은 되게 재미있어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일단은 우리 범주에서 모양 및 개인 설정에 가면 바탕화면 가젯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바탕화면에 가젯 추가, 또 온라인에서 다른 가젯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가젯 제거할 수도 있고, 또 요거요. 윈도우즈와 함께 설치된 바탕화면 가젯 복원. 그러니까 가젯에서 가젯을 제거했을 때 얘를 눌러주게 되면 복원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다시 큰 아이콘에서 가젯 들어가겠습니다. 윈도우 가젯 어디 있나요? 바탕화면 가젯 여기 있네요. 자, 바탕화면 가젯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가젯 화면이 떴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바탕화면에서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 CPU 측정기, 자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계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시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구를 눌러서, 옵션 도구를 눌러서 시계 모양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확인. 그럼 시계 모양이 바뀌죠. 그 다음에 일정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렇게 목요일 29 날짜 또 이렇게 달려 같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가젯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슬라이드 쇼를 제거했어요. 제거합니다. 제거하겠습니까? 네. 시계도 제거하고요. 네. 제거. 그 다음에 날치 제거. 제거. 그 다음에 뭐 피드 헤드라인도 제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범주에 가서 모양 및 개인 설정 가서 바로 이 부분이죠. 윈도우즈와 함께 설치된 바탕화면 가젯 복원을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삭제했던 가젯들이 다 복원이 된다.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하는 방법도 있고 범주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그거 이제 텍스트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가제. 자, 바탕화면 가제에서는 바로가기 메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실행해도 된다.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아까 개인 설정도 가능하고, 가젯, 그죠? 화면 해상도, 그래서 바로 이제 가젯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바탕화면에 가젯 추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죠? 드래그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다른 가젯 가져올 수 있고요. 가져올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가젯 제거할 수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제거를 클릭해주면 되는 거고. 또, 제거했을 때 우리 범주의 모양 및 개인 설정에 가서 윈도우즈와 함께 설치된 바탕화면 가젯 복원 가능했었죠. 아울러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제어판의 그 검색 상자에서 가젯 복원을 입력하면 바탕화면 가젯 복원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서 복원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주에서 바탕화면 가젯 복원 그 방법이 제일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바탕화면 가제까지 우리 제어판 각 항목 6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 6개 정도 하고요. 또 기타 제어 항목에 한 10개 정도 제가 메모해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6개 정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어판 여러분들 윈도우 7을 처음 만져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어판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윈도우즈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죠? 판이 올라가면서, 버전이 올라가면서, 어렵게 만들었겠습니까? 쉽게 만들었겠죠? 다만, 우리 눈과 손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만져보시면, 그죠? 또 강의를 자꾸 들으셔가지고, 반복되고 수달되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져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어판 각 항목, 첫 번째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